자, 꽃피천에 도착을 했고 이제 어둠을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기 안에 다양한 아마존 물고기가 있다는데 진짜 있을지. 자, 우선은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역시나 여기 지금 구피들이 엄청 많네. 와, 이 구피들이 한때는 싹 사라졌다가 갑자기 엄청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구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야, 수컷 구피인데 색깔이 영롱합니다. 구피는 참고로 아마존의 송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얘 있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래 서식하는 그런 새우 종류들, 뭐 새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잡힙니다. 자, 오늘 같이 하실 분들이 계신데, 아니 이게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오인트입니다. 네, 오인트 형님이랑 준호입니다. 야, 우리 준호 전에 우리 뉴칼레도니아 멤버끼리 한국에서 구피쳐 놨습니다. 아마존 물고기 잡으려고. 자, 여러분들, 근데 개인적으로 플레코를 제가 이제 플로리다 가서 자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플레코가 정말 눈치가 빠르고 엄청 빨라서 잡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유튜버 분들이 잡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손으로 잡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튼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수중에 이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끼들을 플레코라고 하는 이 청수 물고기들이 많이 먹고 살아가거든요. 물론 육식 생활도 하고 초식 생활도 하는데 육식할 게 없으면 초식으로 전환해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여기 원래 없었는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렇게 유속이 빨라도 이게 벽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잘만 찾으면은 발견하기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구피들은 엄청 많은데 지금 플레코 찾는데 전념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구석구석 엄청 보고 있어요. 야, 이런 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자연에 가면은 플로리다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생태계교라는 종들이 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서식하지 않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랑 생태가 좀 비슷해요, 구피천이. 그리고 이거 개인적인데 이게 호수가 이게 덜렁 있는 거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살짝 들어가지고 그런데 부으면 아, 없네. 우와, 저 구피 맞아? 잡아줘요, 그거. 구피 맞아요, 이거? 이거. 구피 맞죠? 네, 맞네. 구피야. 이야, 진짜 대왕 구피다, 이거.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좀 아래 가야 될 거야. 아, 여기는 안 보인다. 진짜 열심히 수색했는데 안 보여서 제보 받은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보 받은 장소에서는 플레코를 제가 봐기에는 한 네다섯 마리는 적히 잡으신 걸로 알거든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보 받은 곳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뭐야, 방금 발견했었거든요, 여러분. 크진 않는데 있었어, 여기에. 여기 딱 여기 있었는데 와, 카메라 켜자마자 사라졌네. 얘네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꼬리 보이세요? 여기 있다. 제가 한번 손으로 잡아볼게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와, 이거 너무 깊어서 이거 손 다 들어가네. 아, 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찾으면은 왠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이 있는 거 봐서는 번식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새끼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근데 이거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 랜턴 비춰주시면 제가 손 넣어서 잡을게요. 네, 여기서 비춰주세요. 네네. 어어어. 저기 가서 닫혀. 어, 여기 있다. 형님, 여기. 잡았다. 오예, 잡았다. 우선 한 마리 잡았다. 대박, 잡았다. 아니, 비파가 왜 있는겨? 와, 대박, 진짜 비파네. 네. 야, 아마존 물고기가 여기 나오냐, 이제. 번식 된 것 같아요. 새끼가. 네, 이렇게. 우리 뭐야? 동작이 잡았어요. 나 플레콘 줄 알고 잡았는데 동사리 잡았어. 야, 이만한 동사리도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예. 자세히 보면 얼룩동사리예요. 아, 남방동사리 아닙니다. 네. 얼룩동사리예요. 여기 지금 이 근방에 막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아마 좀 올라가면 더 있을 것 같고. 여기 위에서 잡았어. 여기, 오! 잠깐만, 알비노. 잠깐만, 알비노. 여기.
보여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안시다, 안시. 있다. 잠깐만, 잡아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네. 아니, 알고 있는 거 왜 있어? 대박. 잠깐만. 어디 갔어요? 저런 밑에 있는. 아, 너무 아쉽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대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한 마리가 박혀 있는 건데, 살아있는 거 맞아요. 저런 식으로 은신해서 있는데, 야, 진짜 뭐야 이거.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어요. 이게 제대로 박혀 있어요, 이런데. 어쨌든 아마존 물고기가 지금 비전에서 나옵니다. 눈이 잘 보이네. 보고들도 많아요, 형님. 네. 붕어도 있네. 아, 토종붕어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제법 많지만, 얘네들은 여러분들 공장에서 나온 이제 물에서 사는 애들이라서 막 잡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잡아서 드시지 마세요. 혹시나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이씨, 붕어 나온다. 깜짝이야. 옆에는 구피가 있어. 붕어랑 구피가 같이 있어. 이게 한국과 코리아의 아마존의 콜라보레이션이네. 왠지 이곳에 뭔가 음침한 거 보니까 이 근방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데 왠지 대형 플래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지금 이렇게 구석구석 찾고 있는데, 이렇게 찾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플래코들이 아무리 수영 실력이 좋고 해도 이 유속이 있는 거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서 애들이 여기 찰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안시도 그렇고. 근데 황금 색깔이 있어서 뭔가 있는데, 좀 동작인가 했는데 보니까 안시였어요. 수영이 많아가지고. 전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잡은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플래티 잡았고 엔젤 잡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열대어들. 여러분들 이제 진짜 방생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러다가 막 디스커스에다가 전기뱀장어 나오겠네 이거. 자, 이렇게 보시면 토종 붕어들도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돌 옆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대어들도 똑같이 수류가 약한 데에서, 약한 곳에서 이렇게 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데 붙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여기 부분은 제보 받은 곳인데, 여기랑 근방인 곳 저쪽 뒤쪽으로 돌아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아래에서 엄청 큰 플래코를 한번 발견을 했었다고 하네요. 아직도 큰 게 있긴 하나 봐요. 대체적으로는 다 작고요. 뭐 이상한 게 있다고요? 그 뭐예요? 거머리 아니에요 저거? 도룡용 알 같기도 하고. 너무 커. 영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던지고 싶지 않아. 뭐야? 그러게. 고추 아니에요? 고추 장아찌? 아, 고추다. 아! 아! 야. 저희가 저기 아래에서 하다 온 건데, 얘네가 이걸 타고 올라오긴 힘들 거예요. 여길 어떻게든 내려가가지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힘드네. 아유. 아, 쓰레기야. 이따가 다 주워갈게요, 여러분. 우선 내려가겠습니다. 무조건 찾아야 돼요. 야, 지금 오인트 형님이랑 그 알비노를 보고 나서 개를 찾겠다고 지금. 이렇게 참고로 유속은 빠른데 수심은 굉장히 발목으로 얕아요. 아마 저쪽에 붙어서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찾았어요? 군붕어인가? 저 뭐예요 형님? 저 플래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와, 이거 뭐야? 오, 야, 구피 아닌 것 같은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물게요, 잠시만요. 색깔이 환해서 보일 텐데? 잠시만요. 으아! 으차! 플래티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야, 여기도 색깔 봐. 와. 그 아까 뭐였을까요? 굉장히 좀 체형도 좀 달랐어요. 맞죠? 근데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참 신기한 거 많이 발견하죠,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고요.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발견이 돼요. 찾았어요, 찾았어.
여기 여기 숨어 있어. 근데 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어요. 잡았어? 네. 뭐예요? 대박이야. 뭐야? 이거 뭐예요? 군붕어 아니잖아요. 군붕어 아니에요. 플래티 종류 같은데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지? 이 물고기 종류를 잘 몰라요. 몰리는 아닌데 플래티 종류인 것 같으면서도 처음 봐요. 이거 이제 데려가야겠다. 와, 또 비 잡아달라고 하니까 진짜 그냥 제자리에서 잡으면 돼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아, 몇 마리만 가져가려고요, 여러분들. 저도 가져가면 키우거든요. 빠르네, 그래도. 그 고피들은 그래도 빠르긴 하네. 계속 뭐가 이상한 게 나오니까 계속 탐험하는 재미가 있네요, 확실히.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 여러분들, 제가 구피를 잡으려고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 장풍뎅이 여기 사진을 보낸 애랑 구피 잡으려고 제가 베네수엘라 갈라 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있죠. 구피를 잡으려고. 근데 여기가 많으니까 갈 이유가 없네요. 여기가 베네수엘라예요? 에? 뭐라 하셨죠? 준호님 많이 죽었네요. 구피에서 옛... 진화하면 뭔 줄 알아? 10피!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아재! 여러분들 못 들은 걸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 열심히 찾는데, 구피들은 너무 많고, 좀 다른 열대어들이 있을까 찾고 있는데, 더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지 모를 물고기를 지금 열대어 같이 생긴 애를 좀 챙겨가서 스튜디오로 복귀할 거예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구피 중에 네.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한 구피는 뭔지 알아요? 아니요. ENFP. 아! 삭제다 이거. 지금 우리 세 명이서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얼룩동사리랑 플래코랑 붕어랑. 연못에 넣으시려고 하는 거죠? 아, 플래코 연못에 넣으면 안 되죠? 아니, 얼룩동사리. 네, 동사리는 제가 연못에서 붕어랑 같이 네. 키우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왜 잡히는 거야, 얘네 진짜? 이번에 그 아마존에서 이거 찾았어요? 아마존에서 못 봤어요. 여기서 보냐? 원래 아마존 물고기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그 플로리다에서는 봤었어요. 근데 플로리다에 있는 이 플래코 종류들은 너무 예민해서 불빛 비추자마자 진짜 전력 질주해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손으로 잡을 정도로 되게 느릿느릿하네요. 우선은 저는 이 조그만 아이 한 마리만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려고요 그냥. 정부르 사이즈. 네? 자, 이렇게 해서 구피천에서 열대어를 잡아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야, 처음에는 이거 진짜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있고, 야간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개체수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구피천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만 있는 것 같고, 우선은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비파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키우려고 데려왔고요. 어쨌든 귀여운 사이즈 봐서는 번식이 된 것 같긴 해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비파도 많이 발견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우선 비파 아마존 물고기입니다. 아마존에는 이 플래코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알비노라고 했던 거 있죠? 자세히 보니까 알비노가 아니라 눈이 빨개요. 개 같은 경우에는 L144 안시라고 하는 그런 종인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은 예전에 막 플래티랑 몰리랑 막 나온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주황색깔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동정해본 결과로는 플래티는 맞는데 이제 미키마우스 플래티 같거든요. 이거는 키우다가 방생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이런 거 구할 수 있나요, 이 색깔? 여러분들 번식이 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피천이랑 서울에서 잡아온 구피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보이세요? 저기 안 들어오고 있는 거? 두둥 찬나 안 들어오를 저희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피 키우는 건 이쁜데 여기다가 플래티랑 구피랑 넣어서 또 같이 기를 거예요. 플래코도 넣을 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연에 생물 키우시던 거 잘 살아라 하면서 방생하는 그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쁜 생각이고,
절대 방생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들, 토종 생물들도 지켜야 되고 생태계도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생물들을 기를 때는 집에서 최대한 오래 기르시고 못 기르신다면 주인을,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구피천에는 아직도 열대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절대 생물 유기하거나 방생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